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4일 광교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993년부터 이어진 30년간의 효월로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의 이사 작업을 마치고 24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 융합타운 내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의원실을 신설하고 회의 및 복지 공간을 늘려 의정 환경을 개선하고 의정관, 광장 등 도민 소통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신청사 비전은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이며 도민과 더 가까이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고 스마트 의회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의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또 의회 사상 네 번째 청사로서 자치분권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이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역사적 시기와도 맞아 지방의정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 기간 동안 구청사와 신청사를 오가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의정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성준입니다.